네, 오늘은 제가 버거킹 햄버거를 좀 먹으려고요. 그래서 준비한 게 햄버거 아까 오다가 샀어요. 요게 이제 하나는 치킨 킹, 그 다음에 이제 비프 앤 슈프림 버거, 그 다음에 이제 바사킹, 그리고 치즈 프라이드 이렇게 해서 샀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오늘 와보니까 택배가 와 있었는데 이제 장모님께서 서울에서 보내신 떡이라고 해요.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 간식은 뭐 와이프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먹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녁으로 이렇게 뭐 이걸 잘 이렇게 먹지는 않는데 또 오늘 입맛도 없고 하니까 한번 이거로 대신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콜라도 좀 사고요. 자, 맛이 어떨까요? 뭐 여기 단골이라 자주 가는 곳이긴 하지만 거기서 먹고 오거든요. 오늘은 한번 집에서 먹으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맛이 어떨지는 보세요. 이게 그죠? 이게 치킨 킹인데 이게 치킨인 것 같아요. 맛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좀 입맛 돋아지는가요? 콜라가 좀 있어야죠. 여기가 콜라를 좀 사왔어요. 맛있어요. 저희 야채가 양배추가 좀 들었고, 토마토, 피클, 그다음에 이제 소스가 좀 들어갔거든요. 빵으로 둘러쳤는데, 맛있어요. 요게 뭐죠? 여기 돼지고기가, 고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스가 맛있네요. 사실 왜 갑자기 이걸 찍게 됐냐면 어젠가 제가 주말에 그 먹방의 여신 쯔양이 햄버거를 먹는 걸 봤어요. 아, 그런데 11개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이렇게 큰 콜라를 4개를 거기서 들이키더라고요. 그리고는 꽉 차지 않았대요, 배가. 그래서 제가, 야, 나도 먹고 싶다, 먹어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오늘은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저 혹시나 몰라서 두개 사왔어요. 원래는 세 개를 한번 시도해 볼까 마음을 그렇게 했었는데 아, 세 개까지는 안될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사이드로 좀 갖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다 또 장모님께서 떡을 이거 뭐예요? 밥알 찹쌀떡, 찹쌀떡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찹쌀떡. 요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장모님이 이제 서울에 계시거든요. 서울에 이제 혼자 계시고 거기 이제 초남 때또 따로 살고 그런데 이제 일을 아직도 77순이 넘으셨는데 일을 하세요. 정정하게 얼마나 더 오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대전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먹방에 이렇게 얼굴 출연하시잖아요. 80 올해 81세예요. 양띠거든요, 양띠. 저희 와이프가 양띠예요. 가서 띠가 같아요. 이 양띠분들 혹시 이거 보시면은 느끼실런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좀 순해 보여요. 겉으로는. 근데 이렇게 조금 깊이 들어가면 고집이 있어요. 아주 그냥 꺾이지 않는 그런 고집이 단단하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해요. 저는 이제 쥐띠예요. 제가 1972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쥐띠고, 제 와이프는 양띠고, 우리 애기는 소희는 1919년. 가만있어 봐. 우리 애기가 무슨 띠죠? 갑자기 돼지띠인가? 우리 애기가 돼지띠일 거야, 아마. 돼지띠라 그 해에 이제 복이 많은 돼지띠로 태어났죠. 올해 아마 우리 소희가 38개월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11월인가? 12월, 1월. 36개월, 37개월, 38개월, 39개월이 될 수도 있겠네요. 38개월 아니면 9개월이거든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하나를 맞췄어요. 와, 저거 하나를 뚝딱 했습니다. 끝. 와, 배가 뭔가 반 정도 차오른 것 같지 않나. 하나를 뚝딱 했는데. 자, 그러면 나머지 또 하나를. 사실 콜라만 먹어도 배부르거든요. 저는 그 찌양이 이거 이만화된 거를 네 개를 먹길래 야 저게 가능할까? 야 진짜 이거 제가 막 억지로 먹으면 세개 정도 먹을 것 같아요. 네 개? 네 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전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배가 고픈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억지로 먹으면 세 개? 아네 개는 힘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게 뷔페인 스페인 버거인데 한번 볼게요. 양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기본이네. 그죠? 양배추하고 이렇게 요게 이제 이게 치킨이죠. 한번 먹어볼게요. 이건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와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먹었던 치킨이 좀더 맛있어요. 그리고 크림이 이렇게 묻어서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거든요. 고기 맛이야. 좀더 먹어볼게요.
흘리는 게 없잖아, 그죠? 깔끔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치킨킨이 더 맛있죠. 다음에는 어니언 버거 그런 걸 좀 먹어봐야 되겠어요. 사례대로 다 먹죠? 어, 그대로. 아 근데 60% 배가 찼어요. 우리 와이프는 이거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이제 입을 이렇게 크게 벌려서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입이 생각보다 좀 작아서 이렇게 먹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킨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감자 이런 걸 먹거든요. 와이프를 좀 배려해서 산 거예요. 제가 다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식사로는 하나로는 좀 부족해. 그러니까 저녁을 먹었을 때 좀 포만감 있으려면 두 개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빵도 있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두 개 정도? 좀 허기가 졌다 싶으면 두 개 정도.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억지로 하나를 더 먹으면 배가 이제 막 팽창해가지고 안 좋을 것 같아요. 맛있게 맛있어요. 어쩌면 내가 이걸 두 번째 먹었기 때문에 덜 맛있는지도 몰라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으니까.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제가 그 주말에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먹방을 찍고 어머니하고도 이제 그 먹방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은 제가 먹는 것보다도 어머님하고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두 배 정도.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나는 먹을 때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고 설명도 많이 하고 그렇게 먹는데 조회수가 작고 어머니하고 먹을 때는 둘이가 말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찍어놓고 그냥 다 먹고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딱 한두 마디만 하고 이제 끝나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더 많아. 왜 그럴까? 우리 어머니는 80세가 됐고 노인이 나온다고 해서 더 보는 건가 아닌가?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나와서 그런 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더 볼까?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아니면 거기는 음식점에 가서 먹기 때문에 더 보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이제 가정집이잖아요? 덜 보는 건지 뭔가 분위기가 좀 안 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두 개 뺏겼습니다. 와.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두 개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콜라 이제 이거 이것까지 다 먹으면은 좀 배부를 것 같아. 맛이라도 좀 봐야 되겠어. 뭐 먹지는 못하더라도. 좀 식었어요. 오늘하고 좀 식은 것 같아. 장모님이 보내주신 떡을 좀 먹어봐야 되니까
요것도 한번 맛을 볼게요. 찹쌀 떡인데 이게 아마 쑥갓도 쑥이 아니라 모시 있잖아요. 모시는 모시인 것 같아요. 느낌이 쑥이 아니라 모시 맛있잖아요. 쑥갓이 맞죠? 그죠? 모시 맞죠? 먹어볼게요. 팥이 들어갔어. 보여요? 맛있네요. 제가 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모시 송편도 굉장히 맛있어요. 모시 송편.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설 때 송편도 사고 모시 송편도 샀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찹쌀떡이지만 모시에다가 팥이 들어간 떡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근데 두 개를 못 먹겠어. 내가 원래 이 하나로 만족을 할까? 먹었습니다. 우리 강모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떡은 정말 너무 이거 원래 딸한테 보내준 건데 제가 먼저 맛을 봤네요. 여하튼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우리 장모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못 먹어요. 못 먹어. 아니 이거 하나밖에 못 먹겠어. 다 안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 꽉 찼어. 원래는 진짜 먹방 하려면 아침하고 점심은 굶어야 돼. 그래야 이게 싹 들어가요. 내가 보기엔 점심도 먹고 아침도 조금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다 안 들어가요. 자 여러분 오늘은 좀 치킨으로 했는데 버거킹으로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드시고 싶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수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